최형욱입니다. 예전에 이제 CC 때부터 휴일한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촉매하고 촉진하는 사람.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일을 일단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 혁신 전략 내지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어떤 그 트렌드, 기술 트렌드, 뭐 시장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들에 대해서 강연도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들도 하고 있고요. 코칭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참여를 해서 그들이 혁신을 할수 있게 돕는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은 제가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혁신가들을 모아서 이제 그 혁신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일인데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네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시아 혁신가들의 커뮤니티도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혁신가들이 모여서 그런 혁신들에 대한 논의들, 담론들, 그다음에 협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시작점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CC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오고 확대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코드가 지향하는 바는 그 앞에 CODE라고 하는 그 약자가 사실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커먼즈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커먼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니스,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그 디지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커먼즈의 어떤 가치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어젠다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사실 그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정확한 정의나 합의가 아직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커먼즈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기술로 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그런 커먼즈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이 디지털로 변화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 단체로 이름을 바꿨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사회를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 그리고 그런 관련된 것들의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바로 코드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혁신에 대한 다양한 또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에 대한 활동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코드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이제 혁신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운데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갑니다만, 여전히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디지털 기반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충분히 더 훌륭한 그 어떤 창작 생태계로 진화할 것인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관심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정말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데이터 쪽입니다. 데이터. 뭐 물론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쪽도 우리 코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자원들이고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안전이라든가 내지는 교육 뭐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게 만들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쪽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환경에 어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어서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지는 기후 문제에 대한 이슈를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 같은 위험도를 최소화시킨다거나, 내지는 어쨌거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곳에도 우리 그 오픈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커먼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연결이 돼서
하나하나 시도가 되면서 뭐 가짜 뉴스도 없애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디바이드도 해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다발적으로 다 뭐 막 일어나서 그런 속에서 우리 코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디지털의 커먼즈가 주도가 되는 세상에 필요한 아젠다들을 우리가 던지고 그 아젠다들에 대해서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참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그게 저는 지금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시간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버추얼, 온라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트랜지션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미래가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의 기술들,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분석해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뭐 다양한 행사들이 버추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행사들은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뭐 VR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AR 같이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이제 막 그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올해 제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과 놀이가 경계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거나 카페에 가서도 그 카페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찾아서 그 안에서 어떤 혁신성이 있는지를 발굴해내는 것 그게 저는 놀러 갔지만 가서 일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하다가도 놀기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VR, AR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뭐 다양한 게임도 해보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일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막 이제 게임을 가지고 놀고 컨텐츠를 막 소비하면서 또 놀기도 하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많아서 최대한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지만 사실 방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까. 제가 좋아하는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변화를 즐기고 추구하고 인지하고 그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고 아니면 호기심이 넘치는 것들을 계속 해볼 수 있게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술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될 만큼 그 보편성이나 저변 확대를 하기 전까지는 버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버블이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진짜 완벽한 그 강한 스트롱한 AI가 나와서 인간 대신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정말 그 터미네이터처럼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인간 사회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AI가 이렇게 강력해져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주고 우린 정말 편리하게 AI가 다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는 더 여유 있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또 아니야? 라고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막 누군가는 당장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버블들이 누구에게는 실망감을 주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망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술은 시간 문제잖아요. 결국 뭐 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우주에 갈 것이고 언제가 되겠지만 뭐 자율주행 차를 타고 부산까지 운전 안 하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불과 20년 전에 아무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었는데 모두가 쓰고 있는 지금이나 불과 30년 전에 인터넷을 갖고 아무것도 주문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걸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것처럼 결국은 기술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거는 자명하고요.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더 급격하게 바뀐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90년 이전에 우리나라 그 사업가들이 실패를 막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가장 이제 실패의 큰 저기가 생겼냐면 1997년에 IMF 경제위기가 터지죠. 그러면서 그 당시 세대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이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함께 터지면서 사업이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감방에 가고 뭐 하는 것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1997, 98년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피터 드러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어렸던 세대들이 그 세대의 그 당시의 변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건 회피해야지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실패를 겪었던 또 부모 세대들도 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말게 해야지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2000년이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안정지향적인 곳으로 많이 가게 돼요.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과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보다는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거, 잘 안 될 것보다는 잘 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거를 지금 많이 추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패를 하면 예전에 이제 IMF처럼 회복 불가능한 그런 그 경험을 우리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실패하면 죽는구나,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걸 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도 실패를 용인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해보고 빠르게 실패해보고 그 안에서 그 다음을 찾아서 결국 원하는 걸 만들어낼 때까지 그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다음은 저는 서정욱 이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고 실제 우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때 뭐 이사장님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어떤 단체의 정체성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또 주도를 해오셨는데 정말 듣고 싶은 질문은 이제 우리 코드가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사들이 또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해안과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